쿠션 베이지 톤의 베이스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이 쿠션만 쓰고 있는데 베이지 계열의 다크닝 없는 쿠션을 굉장히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얇은 제형의 쿠션을 살 때 커버력을 막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저의 홍조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썼던 최애 쿠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쿠션이었거든요. 숀 퍼펙트 딥커버 비건 쿠션입니다. 이 숀 쿠션이 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많은 분들이 찐 후기로 좋았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던 그런 쿠션이라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쿠션이 이번에 리뉴얼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쿠션을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얘가 잘 갖춰서 저랑 쿠션 취향이 좀 비슷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이 쿠션만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는지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제형인지 어떻게 발리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한번 꾹 찍어서 동조절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19호 내추럴 컬러입니다. 저는 피부가 이렇게 조금 붉은기가 있거든요. 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쓱 밀었을 때 이렇게 커버를 왼쪽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세미매트 제형인데 막 개기름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예쁘게 속광이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부 톤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밀착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피부에 되게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가볍게 올라가서 이쪽만 발라준 상태인데도 여기 뭔가 제형감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반만 커버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제형이면 사실 커버력이 막 엄청 높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붉은기를 되게 잘 잡아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글로우하고 얇은 제형의 쿠션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사실 그런 제품들이 완전 고커버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가끔 붉은기가 비쳐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제수 대신 빙하수가 들어가서 미세한 쿨링감도 느껴집니다.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의 홍조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죠. 저는 진짜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됐거든요.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되게 얇게 발리는데 이 정도로 커버가 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완전 고커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커버력이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부터 좀 얇은 제형 선호하시는 분들은 커버력을 막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커버력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쿠션을 사용하면 피부가 되게 가볍고 밀착력이 좋다,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코에도 붉은기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지금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 표현과 광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쿠션을 보는 기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컬러였습니다. 아무래도 21호는 그렇게 두 가지 컬러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13호, 19호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핑크 베이스 라인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21호는 살짝 조금 어둡게 느껴지고 19호 정도를 선호하는데 제가 이전에 써봤던 제품들은 대부분 핑크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핑크 베이스를 얹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더 울긋불긋해지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붉은기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을 때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핑크 베이스보다 베이지 톤의 그런 베이스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시중에 예쁜 베이지 톤의 베이스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쿠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형이 마음에 들어도 컬러가 100%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 쿠션은 컬러감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무려 이 컬러가 13호, 19호, 21호, 23호까지 4가지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아예 핑크 베이스 라인은 따로 나온 다고 하더라고요. 핑크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쿠션이 다크닝이 없어요. 이런 베이지 톤 베이스가 맑고 다크닝이 없이 나오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웬만해서 제가 쓰는 쿠션들 대부분 살짝 다크닝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가끔 다크닝이 너무 심하면 얼굴 톤이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막 칙칙해져 있을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는데 베이지 계열의 그런 다크닝 없는 쿠션을 굉장히 찾아다녔던 말이죠. 이 쿠션이 그런 게 안 느껴져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쿠션이 좋은 게 또 밀착력인데요. 저는 제가 쿠션을 볼 때 이 밀착력을 진짜 중요하게 보거든요. 얇게 발리면서 밀착력 좋은 제품. 근데 얇게 발린다고 무조건 다 밀착력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얇게 발려도 묻어남도 심하고 이런 쿠션들이 몇 개 있는데 얘는 진짜 밀착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피부에 되게 쫀쫀하게 착 붙는 느낌입니다. 저는 두껍고 텁텁하게 올라가는 쿠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있는 쿠션을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바르면서도 보여드렸지만 밀착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무너진 부분인데요. 저는 수부지 피부라서 시간이 지났을 때 기름이 조금 올라오는데 이럴 때 무너짐이 더럽게 무너지는 쿠션들이 있어요. 대박인 게 이게 비건 쿠션이에요. 비건 쿠션들이 깔끔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잘 발리는데 무너짐이 지저분하면 손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얘는 막 무너지는 것도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기름 정도만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속력도 정말 좋았는데요. 저는 수정 화장을 진짜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정 화장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런 쿠션을 좋아하는데 되게 오래 잘 붙어있고 집에 돌아오면 늘 피부 상태가 되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날은 제가 7시간째 쿠션 사용한 상태로 찍은 건데요. 정말 피부 상태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저는 수부지 피부라 이 정도의 기름이 올라왔는데 엄청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도 아니죠? 제가 마음에 드는 요건들을 다 갖춘 그런 쿠션이라서 여러분들께 너무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한 번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쿠션입니다. 아마 저랑 쿠션 취향이 비슷하시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괜찮다고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쿠션 중에는 얇게 발리는 그런 세미매트 쿠션이 있어요. 근데 보통 얇게 발리는 쿠션들은 커버력을 거의 생각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얇은 제형의 쿠션을 살 때 커버력을 막 그렇게까지 기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제가 써본 얇은 쿠션 중에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느꼈던 쿠션입니다. 물론 뾰루지나 조금 큰 것들은 컨실러를 사용해 주셔야겠지만 나는 좀 요즘 쿠션을 찾고 있다 하신다면 요 숑 쿠션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요거는 제가 광고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드렸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베이스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무너짐도 거의 잘 안 느껴졌어서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난하게 휘뚜루마뚜루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두 달 동안 이 쿠션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팔레트는 요거 썼어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코랄 스튜디오 요거 사용해서 메이크업 했고요. 립은 요렇게 두 개 사용했습니다.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 틴트 모던 코랄 베이지를 베이스로 바르고 썸머 애프리콧을 그 위에다가 올려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메이크업 했습니다.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